안녕하세요. 로고홀릭의 렌치입니다. 새해부터 목이 아파 TTS로 대체하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올해는 갑진년. 갑진은 60갑자의 41째로 그 청가는 청색을 상징하며 지지는 용을 상징하니 곧 청룡의 해라고도 부릅니다. 용. 상상의 동물이죠. 한국을 넘어 우리 동양의 전통에서 용은 힘, 용맹, 그리고 권위를 상징하는 중요한 영물로 통합니다. 따라서 용과 관련된 요소들은 한국, 일본, 중국 등 다양한 동양 문화에서 모두 찾을 수 있으며 보통 신성하고 우아한 존재로 묘사됩니다. 다양한 문화 매체에서 전해지는 그들의 경외스러운 모습들은 전통적으로 인간의 덕목을 상징하고 권위 있는 지도자나 영웅의 특징을 연상시키죠. 따라서 부정으로 청룡의 해를 맞아 오늘은 청룡의 얼굴로 로고를 그려볼까 합니다. 청룡, 그것은 용 중에서도 동쪽에 거하며 물을 다스리는 용입니다. 그 푸른 몸집은 봄바람을 불러와 새로운 생명의 흐름을 안고 있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죠. 비오는 날 푸른 물결처럼 빛나는 그 모습은 농업과 물에 대한 축복을 담고 있으며 용감함과 힘을 상징합니다. 자신수 중 하나이기도 한 이 청룡은 재앙을 막고 평화를 지키는 강력한 수호신으로서 사람들에게 용기를 북돋고 희망을 전합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청룡의 두상을 그려봅시다. 머리 윤곽이 끝났으니 이제 얼굴의 세부 묘사를 들어가겠습니다. 갑진년 청룡의 해를 맞아 청룡이 푸른 자태를 뽐내며 새로운 시작을 물고 날아오듯 우리도 용기를 내어 새로운 도전에 나서보는 건 어떨까요? 비 오는 날의 상쾌한 기운처럼 새로운 생명과 번영을 영접하며 더 나은 미래를 향해 함께 나아가 봅시다. 새해에는 우리의 용기와 힘으로 가진 재난을 피하고 삶의 평화를 지켜냅시다. 새해에는 청룡의 우아하고 용맹한 모습을 토대로 새로운 도약과 희망으로 가득 채워지기를 기원하며 로고홀릭의 렌치였습니다.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